천주적 이상경을 향해 세계 평화 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처에서 남다른 수고를 애기지 않으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을 모델 국제연합형으로 그리고 천일국을 전 세계 각 국가들이 힘을 합해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창건을 위해 세워놓은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 평화통일당으로 거듭나게 할 번대해를 빛내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일로는 실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평화를 정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20세기까지 반복되어 왔던 암울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본인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 된 식민지 쟁탈전과 1차 2차 세계대전,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 동서냉전 등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애 전 과정을 하나님의 평화 이생세계 왕국의 구현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된 국제연합이 영원한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평화의 기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창설을 본 유엔의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했던 훌륭한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설 60주년이 되는 오늘의 이상은 그 본래의 창설 목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200개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권만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유엔 대표부들이 요구하는 이제 세계 분쟁의 해결과 세계 평화 구현의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작년 9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출범을 본 후 세계 120국가를 순회하며 선판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늘과 땅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 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 이상은 평화 이생세계의 구현을 위해 가인격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 이상세계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격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 창설 메시지야말로 전 인류가 가슴 깊이 알아새기고 후천시대를 살아가는 좌우명으로 삼아 실천궁행하라는 하라고 주신 하나의 특별 축복이자 경고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참 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해와였어요. 두 사람이에요. 그들의 참사랑의 인격자, 즉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질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부자관계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존재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참사랑의 상대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아들, 딸이 되는 축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는 당신을 위해 숨겨놓고 당신의 자식이요 사랑의 절대 대상자 되는 아담 해와에게는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세워 창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100% 100% 당신 전체를 투입하고 당신 전체를 투입하고 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거권 같이 살 수 있는 동거권 그 다음 동참권 그 다음 동위권 같은 자리 같은 자리 그 다음 상속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절대라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하나님의 절대자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다는 말, 행복이 되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서라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음악가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무인도에 버려져 혼자서 먹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상대자로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처음 나온 말들을 해설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고 당신과 동격의 자리에 세워 함께 창조의 위협을 입고 우드 위협을 완성할 수 있으며 천지 만물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적 출발점을 어디에 두신지 아십니까? 위에서 존재하는 원칙에 당신의 이상적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출발이 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효자, 충신, 성민, 성자의 가정의 도리,
가정이 빼드세고 여러분 원근은 가정의 도리, 집을 내고 가정의 도리를 타는 참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내정을 알아내요.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수천 수만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오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배후에서 순환을 감내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못나고 능력의 요소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자리, 즉 완성한 후 아담의 현현을 기다려야 할 복귀섭리, 구원섭리에 엉킨 말 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영원의 기준 위에 세운 천리원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화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게 타락이야.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 씨가 들어가 있고 참사랑의 몸뚱이, 하나님의 몸뚱이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아담 자리를 차지하던 그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 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세계는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핏줄이 남아야만 사랑했던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존속해야만 부모의 순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제공하는 첫 번이자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해와가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을 덮고 있는 60억 인류가 하늘과는 나무랑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농사가 태풍을 만나 가을에 수확하라 했던 그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해와 두 아들 딸을 길러 참사랑을 꽃피우고 참생명을 꽃피우고 참핏줄을 꽃피운 그 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혈통의 주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수확하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져 지역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것은 이게 원탄이에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에 후회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헤아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당신의 축복하에 결혼시키고 하늘의 소유권까지도 완전히 전수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주만성의 소유권을 아담 헤아에게서 헤아에게 상속해주려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담으려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주고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굴복시킨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아버지 참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좋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 10년 혹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하나님이 연연하는 것입니다. 일로는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까? 수천 수만 년을 거쳐오면서도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접힐 수 없는 자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비롯된 가인 아벨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통한 몽땅 전쟁과 갈등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가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갈라져 대립 투쟁이 나왔습니다. 물본주의는 유물주의와 다릅니다.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을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시켜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미미만 눈에 어두워 하위에도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수천을 묵은 가인 아벨의 역사적 맺음을 풀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주창하며 출발했던 유엔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엔이 지난 60년간 바쳐 노력했지만 아직도 세계 평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인 아벨 관계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천명을 받들어 출발하는 아벨적 유엔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한 분을 학수고대해 왔지만 이 땅 위에 합당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참부모의 자리에만 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헌명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까 아담의 자리라고 그랬죠. 자리, 그다음에 후아담, 아담 자리를 찾아 세우고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확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고 현연한 레브렌 문이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권에 살아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에 후회된 인류를 구하는 종적 행적 참부모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레브렌 문 말이요. 타락의 후회된 인류를 구하는 종적으로 세상 만사 타락한 몸뚱이 세계를 종적의 종적